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 백악관이 30일 동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첫 대면 회담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고 그만큼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고치인 97조 원을 돌파하며 100조 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두둑해진 실탄이 연일 매도를 이어가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압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KI-TEC 테크놀로지 일반 공모에 공모주 물량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추가 배정되는 주수는 106만 9,500주로 이에 따라 일반 청약에 배정되는 최종 물량은 전체 공모 주식수의 30%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고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기도 한데 우리 시장에 주는 부담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양시장 오늘도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코스피가 0.92%, 코스닥은 1.4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기관의 매도 속에서 버텨줬던 우리 개인들의 자금도 SKIT로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만회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5월장, 4월장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이용료 부과된 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할 수 있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4월은 테마성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호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거래 이래 이제 7% 정도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짧게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4월을 시작할 때에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뭐 보궐선거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이슈들이 조금 부각될 수는 있으나 결국 4월 말로 들어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내줬던 종목들은 첫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이야기로 조금 함축을 해봤습니다. LG화학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을 넘겼고요. 매출액 9조 6,500억 원을 넘기면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겨선 것은 뭐 사상 그리고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매출액 역시도 사상 최대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추정치 컨센서스를 40% 이상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제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소송전이 있을 때 굵직굵직한 조정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마다 공포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때에 한 번 더 질문을 받게 됩니다. LG화학 이제 사면 되냐?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굵직굵직한 조정 그리고 공포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누누이 드려왔고 ETF, 에너지 ETF 관련된 부분들, 에너지 화학 관련돼서 지난해 7월부터 누누이 매달, 매주 거의 말씀을 드리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야에서는 가급적 공포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LG화학 시총 100조 원
그리고 주가로 따지면 적어도 앞으로 뭐 120만 원에서 135만 원 목표치들 수정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보유자분들은 잘 보유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침투율 가장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모든 나라가 전기차 침투율 이제 20%대를 함께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각 기업들의 배터리 캐파 증설 나서고는 있지만 나섬에도 불구하고 2024년경이면 배터리 수급 부족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악재가 거치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월은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갔었다라는 부분 짚어주시면서 전기차 시장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SKIET 공모주에 역대 최대 자금이 몰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모주가 어떤 건지 아직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IPO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해서 기업을 민간에게 공개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직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외부 투자자 누구나 증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주식에 대해서 회사의 주식의 총 발행수는 얼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고 그리고 경영 내역과 재무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을 등등 모두 다 공개를 해야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시장에서 매매가 될 텐데 그러한 과정을 상장, IPO, 기업 공개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SKIET 같은 경우에도 기업 공개를 하면 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는 대략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면 한 주당 가격, 주식 가격이 형성되고 그럼 총 발행 주식 수와 한 주당 가격, 그 회사의 가치죠. 시가총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격 내외에서 거래가 되게 되는 거죠. 상장을 하면 좋은 이유는 그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뭐 조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신뢰도도 높아진다라고 해서 결국 이 IPO를 통해서 한 번 더 기업의 가치가 시프트업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거쳐서 역대 최고의 자금이 몰렸다고 했잖아요. 이 금액이 81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저번에 있었던 공모주 청약에 비해서도 더 많은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몰린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6월 19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통한 IPO, 상장 절차를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중복 청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SKIE테크놀로지 청약을 할 때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뭐 NH, 한국투자 모두 다 SK증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중복 청약을 통해서 각 증권사마다 청약을 하고 한 주면 한 주, 두 주면 두 주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6월 19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에 의한 IPO, 기업 공개 때에는 가장 먼저 내가 청약 신청을 접수한 증권사만 인정이 되고 그 외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한 가장 큰 IPO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81조 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IET 기업에 대해서도 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불이 나지 않은 배터리 그리고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 핵심 부품인 분리막을 자력 개발했다, 독자 개발했다라는 기업입니다. SKIET의 2020년도 매출액은 약 4,60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전년 대비 78%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1,200억을 넘기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8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그중에서도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리막 기술이 티어 1 습식 분리막이라고 하면 테슬라, 폭스바겐, 닛산, 포드, 현대 기아차 등
선두권 기업의 프리미엄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티어 1 습식 분리막인데 이 습식 분리막의 세계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 한 26%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카세이 또는 도레이 이쪽에서만 독점하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I 테크놀로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만큼 역대급 공모주가 몰렸기 때문에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경쟁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어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주 조합의 107만 주 정도가 일반 공모 물량으로 합산이 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미래에셋 증권의 균등 배정 기준으로 보면 한 주, 대부분 한 주를 가져가실 거고요.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은 두 주 가져가시는 경우가 덜어 있을 겁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운에 좀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은 대부분 한 주를 가져가시고요. 무조건 한 주를 가져가신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이 또 좋으신 분들 추첨에 의해서 10명당 1명 정도는 두 주 정도가 입고되시는 행운을 차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균등 배정과 이제 그리고 비례 배정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비례 배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있었던 청약 제도입니다. 더 많은 청약 증거금을 납부를 하면 그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더 많은 주식수를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만 이득을 다 가져가는 모습에 그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됐죠. 그래서 균등 배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총 배정 주식수가 있고 청약 주식수 나누기 청약 참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참여자를 기준으로 주식을 균등하게 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균등 배정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100주 모집에 10명이 청약을 신청을 했다. 10명이 청약을 참여했다라고 하면 10주씩 균등하게 가져가는 거고 100주 모집에 200명이 청약을 했다. 그러면 50%의 확률로 한 주를 받거나 아니면 못 받거나 라고 결정이 되는 방식이 균등 배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복 청약 가능한 기업들 중 거의 가장 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입고가 되고 5월 3일 환불이 되고 그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혹시 청약 신청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운이 좀 따르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 SKIT 지금 청약까지 놓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 에서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 청약 일정, 대형주 쪽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청약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SKIT가 이제 청약 신청이 마감이 됐죠. 5월 3일이면 환불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몇 주가 들어왔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 제작사죠. 크래프톤이 시가총액 약 최대 30조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 그리고 카카오 뱅크 이렇게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 엔터사죠. 합병이 돼서 카카오 엔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이 15조 원, 4조 원, 30조 원까지 최대 상단을 좀 보고 있는데 카카오의 이 순차적인 IPO를 통해서 카카오도 어떻게 주가가 전망될지 조심스럽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자회사들이 IPO를 할 경우에 그 순익과 연결 이익에 따라서 모 회사, 이제 지주회사격으로 되는 거죠. 지주회사는 할인된 금액으로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라는 것 살펴보셔서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이런 부분들 내가 직접 IPO를 할지 말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IPO가 또 하나 있죠.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올 하반기 정도면 2차전지 배터리 섹터에서 또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상 시가총액 뭐 90조 원도 얘기 나오고요. 더러 100조 원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 부문만 딱 떨어뜨려내서 이제 완연한 2차 전지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언제 상장할 건가 그에 따라서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조금 시간을 두고서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보다 먼저 상장 절차를 밟아야지 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청약 증거금 과연 100조 원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도별 IPO 금액이 앞으로 여지껏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좀 보면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상장을 했던 2010년도에는 총 공모 금액이 10조 10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제일모직과 삼성 SDS가 상장을 진행했는데 공모 금액이 4조 7천억 원. 16년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2조 2천억 원의 공모 금액이었지만 총 그 해에는 6조 5천억 원 정도 공모 금액이었습니다. 넷마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던 17년도 8조 원, 20년도 SK바이오팜이 그리고 빅히트가 있었죠. 그때는 IPO 총 한 해 공모 금액이 8조 원에 달했었습니다. 4조 7천억 원에 달했었습니다. 올해죠. 이제 SKIT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까지 간다면 20조, 30조 정도의 공모 청약 금액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SKIET는 정말 오늘 밤에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요. 오늘 이제 늦은 오후면 이제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속속 나올 것 같으니까요. 착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투자 열기가 너무 뜨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도 친숙한 기업들이라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공모주 청약을 잘하는 전략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또 좋은 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있습니다. SKIT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상장 주관사였고요. 그 이후로 보면 크래프톤도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카카오 페이, 삼성증권, 카카오 엔터, NH증권과 KB증권, 카카오뱅크, KB증권, LG에너지솔루션도 KB증권입니다. 이렇게 상장 주관사가 있고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공모 청약에 대한 공시를 열어보면 보이실 겁니다. 결국엔 공모 청약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에 내가 청약을 하는 게 균등 배정 물량을 받기에 그래도 좋은, 확률적으로 좋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 한 곳으로 몰려버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이 배정 물량이 가장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그리고 10명 중에 한 명은 두 주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났던 것처럼 결국엔 눈치 싸움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여지껏 상장했던 기업들의 시초가 그리고 하루 이틀 3일간의 거래 추이를 보면 상한가에 잠기거나 뭐 따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시초가의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그 시초가에서 30% 상한가로 잠기는 것을 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상한가를 가면 따상상 그리고 따상상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통계적으로 첫날 상한가가 그 처음으로 상한가가 풀리는 때에 대부분 많은 물량이 쏟아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뭐 몇 천만 주, 몇 백만 주가 쌓여 있다가 뭐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 원 이상의 물량들이 쌓여져 있다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100억 원이 다 이미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상한가가 풀릴 때 대부분 많이 매도를 하더라라는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통계상 신규 상장 종목들의 70%가량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기업의 시총,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여기서 팔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이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스터디를 해보신다면 너무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수익 실현 이후에 그 기업의 가치에 따른 재매수 기회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 HMM, LG화학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솔브레인, 다날, 스트리온 헬스케어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호텔신라, 신세계, 하나금융지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 스튜디오 드래곤, 삼강 M&T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매도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오늘 특히나 이제 금융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5월 시장도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현재 시장이 양시장 모두 4거래일 연속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도 뭐 증권이라든지 은행,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물동량 증가 기대에 힘입어서 해운 업종이라든지 조선, 정유 업종이란 경기 민감 업종의 또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역시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에 반응하는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양시장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조금 더 힘내주길 바라보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90% 하락한 3,14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8포인트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1.25% 하락한 97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2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개인이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5,803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3,843억 원, 외국인이 1,679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자, 역시 개인이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1,304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389억 원, 외국인이 860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조선주, 여행주, 항공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건설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의 상승세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현대 미포조선, 호황을 가장 빨리 실적으로 보여줄 야드라는 제목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9만 6천원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5거래 연속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현재 9.68% 상승한 8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LPG 운반선 내척을 수시했다는 호재, 오늘도 이어갑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현재 3.32% 상승한 15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1,845억 원 규모의 초대형 LP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재 5.91% 상승한 3만 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까지 7%의 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주 섹터 오랜만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롯데 관광개발 2.50% 상승한 18,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드캡 투어가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 체제에 돌입을 했었는데요. 고정비를 절감하고 렌트카 사업이 성장세 접어들면서 수익성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레드캡 투어 48.87% 상승한 2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 3%의 강세, 노란풍선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공주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1.90% 상승한 26,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에어 현재 4%의 강세, 제주항공 2%, TA항공 3%, TA홀딩스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1분기 경영 성적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인으로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 2.86% 하락한 1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건설 6% 약세, GS건설 5%, 대우건설 4%, DL까지 3%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많이 올랐던 철강주입니다.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68% 하락한 3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5% 약세, 동국제강이 8.27% 하락한 2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제강 3%, 세아제강 6.8% 하락한 11만 6,500원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오늘 휴원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원스가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국내 사용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휴원스가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휴원스 14.66% 상승한 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은 1110원을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지금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은 아침에 0.7원 정도 내린 1107원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0.2원 정도 내려서 달러당 1108원 정도에 개장을 했고 대체로 하락 흐름을 보였었지만 현재는 약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은 연율 6.4%로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이 제약이 되면서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어제 호조를 굉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어제 뉴욕시장에서 소폭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양호한 1분기 GDP 결과와 국채금리의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 상승과 그리고 안전자산 수요 약화 요인에도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전분기 연일 기준으로 6.4%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가 6.7% 정도 소폭 하향이긴 했었지만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표 호조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이끌었고 달러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OPEC의 낙관적인 수요 전망에 이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발표되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원유 수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4%로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미국의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가는 전일 대비 1% 넘게 상승하면서 배럴당 65달러 선 마감했습니다. 한편 금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미국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록 후에도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도 소폭 강세를 보인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FOMC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수급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었습니다. 미국 FOMC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에 강세 출발했었지만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가면서 약세 마감했고 3년물은 외국인이 9,571계약 그리고 10년물은 558계약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1조 8천억 정도 달러의 규모 그리고 거기에 교육과 보육 투자 계획 공개 그리고 1분기 GDP 개선 등 경제 개선 기대로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부양책은 국채 수급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1분기 GDP 성장률은 6.4%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이 대체로 부합했으며 경기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월말을 맞아서 수급상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환율의 하락 압력을 약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입업체를 비롯한 저가 매수대기 물량은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표 호조로 인해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 그리고 1100원대의 저가 매수 수요 등은 오늘 하단을 받치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됩니다. 네,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두 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두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73.8% 기록하고 있고요. 로보스타, 덱스터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26.4%, 15.9% 각각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하거나 포트 제외되면서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오스템은 포트 제외되면서 0.9% 기록했고요.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요. 손절가를 짧게 잡아서 수익 최소화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광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베유에이텍도 그렇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은 수익률 8.4% 기록하고요. TS 인베스트먼트 14.2% 수익 내줬습니다. 우성사료가 16.6% 수익 구간이었고요. IHQ가 12.5%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보성파워텍 12.7%로 많은 분들이 수익 내셨습니다. MKM이 10.1% 수익 내주고 나왔습니다. 네, 보령제약이 12.9% 수익 달성했고요. 대성파인텍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한 번 더 접근을 해서 23.5%의 큰 수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짧게 하고 나온 유니온도 있었고요. 제로투세븐이 11.1% 목표가 달성하면서 나왔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HMM이 오늘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7.6%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HMM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거든요. 계속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어떤 전략 필요할지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시장이 또 안 좋게 흘러내려가서 참 아쉬운데요. 어찌됐든 그동안 이제 좀 3월 말부터 해서 마지막 주부터 해서 이제 좀 강하게 꾸준하게 이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상승을 위한 뭐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사실 새로운 종목을 내려가는 종목을 사는 게 이 본능을 좀 거슬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내려올 때 조정이 강하게 나올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 뭐 음봉으로 밀리고 있다고 하면 추세대 하단 부분이나 지지선 부근에 있는 종목들 그런 자리들을 시장 때문에 이탈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못 산다면 사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과연 사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도너 리포트에도 지금 정말 실적 좋은 종목 두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손절을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오늘 더 사야 될까요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뭐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조정이 이제 좀
거고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내려온다면 3,1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 3,150포인트 올라올 때 3,140에서 50 정말 힘들 때 뚫을 듯 말 듯 이러다가 뚫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 내려올 때 이런 자리에서 또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 뭐 상승폭을 생각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사실 3월 23일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3,200포인트까지 이런 상승파동의 조정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갭이 열려있는 3,100포인트까지는 하방으로 좀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주어 담을 때 너무 크게 비중으로 한 번에 막 30%씩 이렇게 담지 마시고요. 조금씩 분할로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경기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사실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뭐 밀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만 미증시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뭐 공매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지 개인들이 공매도 때문에 뭐 겁을 먹고 팔아서 시장이 밀린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앞전 시간에 방송에서 나왔던 뭐 KT 뭐 IT인가 그 신규 상장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돈이 자금이 많이 쏠려 나가 있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결국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한 시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데이터가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 뭐 특별히 정말 어마어마한 안 좋은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뭐 무난하게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지금 추세를 살짝 이탈시켜놓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 중심포까지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960포인트, 950포인트 요 밴드 때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 이번에 상승폭의 한 중심 가격 정도로 되돌림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지금 뭐 보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조정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빠지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한 3일 연속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니까 굉장히 투심이 지금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오르는 종목들도 기존 같으면 쭉쭉 올라갈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든지 하는 그런 굉장히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도 담으실 때 좀 천천히 이렇게 비중 조절해서 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항상 올라갈 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시장 왜 이렇게 빠져가 아니라 오예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좋은 종목들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드디어 기회를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릴 때 담는 것 자체가 역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래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 이겨내시고 또 담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노리포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저점 구간,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 가격대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요 구간에서 제가 추가 매수 의견 드린 자리가 바로 이러한 돌파 자리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한 가격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작 이제 종목이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일단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양봉 흐름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5일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줘야 되겠고 단기 입장선들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좀 좁아들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또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점 구간에서 매집포스트 공략하실 분들은 조금씩 더 담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뭐 도노리포트에서 지금 매집포스트도 괜찮은 위치긴 하지만 뭐 금호석유라든지 HMM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엠브레인 보면 어저께 20선을 좀 살려놓으면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를 잘 올려놨는데 오늘 이겨내지 못하고 시장 하방에 대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음봉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도 이제 전저점 부근을 잡아주는 흐름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종가까지 8,8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마감해주고 어저께 이제 양봉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지금 포화형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형태라고 했을 때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일단 오늘 지진했지만 캔들 조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61선이 바닥권에 이렇게 깔려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살짝 이탈시킨 흐름은 괜찮은데 이게 종가까지 좀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일 추가적인 조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월요일날부터 5월달이 이제 들어섰다고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서준다. 그리고 엠프레인도 뭐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다. 시가부터 좀 올려준다 하면 100원대 저항을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도 아직은 하지 마시고 뭐 오늘 도노리포트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호석유 요 종가쯤에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금호석유를 이제 우리가 공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적입니다. 물론 천연 고무에 대한 쇼티지 발생하면서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 전망치가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배가량 폭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5월 4일 날 장마치고 실적이 발표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실적을 보시고요. 그 전에 실적 발표 전까지 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제 저점 구간대를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추세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단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대 만들어 놓고 지금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추세대 상단까지는 기간 내에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고요. 실적 발표하면서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시장 조정 최대한 빨리 끝내고 뭐 이렇게 또 쭉쭉 가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지금 좋고요. 이렇게 조정 나오는 동안에 기관과 외인들은 분할 매수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비중을 첫날부터 좀 많이 담으신 분들이 있던데 그러지 마시고 도노리포트 같은 경우는 일단 첫날 뭐 비중 담으시려고 하는 총 비중의 한 3분의 1 정도 담고 이후 흐름을 보면서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령 제약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또 안 좋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 습관화하는 게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HMM입니다. 현대해운 이름 바뀌어서 이제 HMM인데요. 이 종목을 이제 화요일 날 종가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돈으로포트에 편입시키고 나면 보통 화요일 날은 새로 이제 종목들을 잘 편입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이게 지금이 아니면 못 사겠다라는 타이밍이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했던 거고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흐름 잘 나와주고 있고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물론 시장을 끝까지 이렇게 버텨낼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시장이 추가적으로 막 더 큰 폭의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HMM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위에서 막 이렇게 사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잘 없고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가 그리고 그냥 예상치 전망치가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이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3월 중순에 도노리포트에서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 그때 포트에 편입은 안 시켰지만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길래 3만 원 안 가면 제가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또 4만 원 안 오면 또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주변 분들에게 했는데 결국 다 올라왔습니다. 저항권인 월봉을 보면 매물대 저항권이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8만 원 정도 가야지 적정 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주가를 밀어내기 위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비 관련돼서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대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한 주도 털리지 마시고 딱 목표가까지 일단 상승 추세 잘 타고 있으니까 이대로 끌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한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위원님 근데 좀 궁금한 게 5월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5월에 오늘 노란 톡방에서 어떤 분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셀린 메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5월 달에는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월 중순이 지나게 되면 5월 말쯤 되게 되면요. 월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으로 이렇게 좀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휴가 시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6월 달은 좀 이 증시가 안 좋았던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5월쯤에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6월을 뭐 휴가를 가자 뭐 약간 이런 관점인데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뭐 지금 조정 충분히 받고 나면 제 생각에는 5월 첫째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시장의 저점을 또 다시 만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미증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뭐 꺾이는 그런 흐름이 가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굳이 뭐 5월달이라고 해서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좋은 종목들은 끌고 가고 내리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은 신규로 사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한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고요. 뭐 보니까 이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좀 우려가 많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주린이 분들은 이 공매도라고 하면 좀 괜히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 듣고 겁을 좀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기업 자체가 막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닌 이상에는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매도도 숏 스퀴징이라고 해서
요번에 이렇게 게임스타 미국처럼 그런 게 걸려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공매도들이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한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막 때리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어디까지나 하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좋은 종목을 계속 담아가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포트에 대한 AS 도와주셨고요.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주연 위원님의 인기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이죠.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직접 지금부터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융보험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내일자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